저 이재명은 철거민의 도시로 불리던 성남시를 전국 제1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자랑하는 성남시로 바꿔냈습니다.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그 실력을 인정해서 대선 후보로 호명해 주셨고 경기도 3년 6개월여간에 지난 국민의힘 16년 집권 기간 동안 전혀 꿈도 꿀 수 없었던 정책과 실적으로 도민들의 삶을 확실하게 개선했고 그 결과 경기도 역사에 없는 시도정 만족도 1위를 아주 오랫동안 계속했다. 이런 실적을 여러분 인정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? 이 유능함과 실적 때문에 이번에 대선 후보로까지 불러주셨고 저의 부족함으로 아슬아슬하게 많은 분들에게 좌절과 절망을 드린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? 다시 또 시작해야 될 숙명 아니겠습니까?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민생이고 현장이다. 개항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더 넓은 개양 테크노밸리를 성공시켜서 개양 테크노밸리를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개양구를 제2의 판교로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개양 구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다. 그게 이재명에게 부여된 책임이다. 동의하십니까 여러분?